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원태연 시인의 시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집의 표제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집 중에서 E-1은 0 이라는 시 내용을 좋아하는데요. 오른쪽 표지를 보니까 이제 기다렸던 연인이 만남의 정열적인 반가움의 사랑에 키스를 하는 이 모습을 우측에 담았습니다. 뭐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우측에는 시와 연관된 이런 이미지를 사파를 넣었는데요.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1은 0. 둘에서 하나를 빼면 나머지 하나는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 저도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시를 작성해 봤습니다. 시의 제목은 사랑의 탐구입니다. 사랑의 탐구. 가식 없이 말해줘. 어디가 그렇게 좋아? 솔직히 말해, 깨져도. 뭐가 그렇게 좋아? 변장 없이 말해줘. 어디가 좋은지. 어떤 거칠애도 없이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거니? 사랑은 마음 안에 거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의 탐구라는 감성적 시의 구조를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챗GPT를 통해서 시를 짓고 그 시의 음료를 우리의 삶 속에 나눌 수 있는 귀한 도구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